제외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암석에 공룡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유타주 블라딩 근처의 화이트록 캐년에서 발견된 건데, 여기 보면은 이 암벽에다가 이게 머리고요, 목이 이렇게 있고 이제 긴 꼬리가 있는 이런 동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디언들 기념품 파는 그런 책자에는 이게 브론토사우루스하고 아주 똑같다는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래된 그 세월에 의해서 광택이나 이렇게 때가 묻혀져 있습니다. 이게 누가 최근에 파지를 않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이런 건 뭐냐는 거죠. 6,500만 년 전에 멸종한 공룡이고, 또 공룡이 있다는 사실 제가 한 200년 전에 알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근데 어떻게 그 인디언들이 그걸 벽에다 그렸냐는 거죠. 이거는 페루 잉카 쪽에 도자기 유물들을 하던 사람이 보다 보니까 이 도자기에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공룡의 그림들이.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봤냐는 겁니다. 이렇게 도자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천으로, 천으로도 이렇게 떠서 공룡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룡하고 사람 발자국이 같이 있다라는 그 논란은 아주 뭐 옛날부터 있었고, 팔록시 강변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게 위조다, 아니다, 가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추후로 많은 발자국들이 발견됐어요. 공룡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는 발자국들이. 이런 것들은 다 저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테일러 트레일을 한번 좀 보면은요, 테일러 트로일은 팔록시, 텍사스주 팔록시 강변의 글렌노즈 근처의 팔록시 강변인데, 이제 뭐 위조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새로 발굴을 하는 겁니다. 새로. 그래서 1969년에서 72년 사이에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면 약 30도 각도로 그 발자국하고 공룡의 발걸음이 이렇게 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한 76cm 정도 되는 공룡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세 발톱 사이에, 발가락 사이에 이제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이렇게 이제 찍혀져 있는 거죠. 꽤 얼마 후에 가서 보고하고 가서 가봤더니 이제 누가 이렇게 부셔놨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 백악기에 고양이 발자국이 나왔어요, 또 이것도. 이게 그 공룡들이 살 때 어떻게 이런 포유류 발자국이 나오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규화목입니다. 규화목. 그랜드 캐년에도 이게 이제 많은데, 이 규화목은 뭐냐면은 나무가 이제 완전히 이 광물로 치환이 일어나 있어가지고 돌이 된 겁니다. 돌이. 근데 이게 엄청난 세월에 오래 걸린다. 그랜드 캐년에는 많은 규화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세월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 규화목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제 밝혀집니다. 이게 뉴질랜드의 타라베라 화산이 터졌는데, 여기 이제 그 터지고 나서 한 60년 정도 후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돌입니다. 다 돌. 햄으로 된 햄 모양의 돌, 소세지 모양의 돌, 모자 모양의 돌입니다. 돌 화석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석이 이렇게 오랜 뭐 수십만 년, 수백만 년 걸쳐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압력과 이 둘러싼 성분, 또 온도 이런 거에 의해서 급작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그 과학자들은 아예 규화목 나무를 화석화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특허를 내서 이거 뭐 인공적으로 금세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실리커캔스가 1938년까지 백악기 표준 화석이었는데 1948년 잡혔죠. 실리커캔스가. 이거는 쥐라기 소나무가 울레미공에서 살고 있는 게 밝혀졌죠.
최근에. 그래서 뭐 극비에 이걸 보호하고, 뭐 공룡을 발견한 거에 버금가게 호주에서는 극도로 이거 보완하면서 밖에서 발칵 뒤집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드 모라페라는 사람이 82년도에 도대체 그러면 이 화석이 이렇게 잘못된 화석들이 많은데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이 화석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된 위치에서 발견되고 있는가. 그래서 약 200편의 그 퍼블리시된 그 논문들을 가지고 논문 중에서 잘못 나왔다 화석이 한 것들을 다 취합을 했습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나와야 될 때에 안 나오고 실제로 발견된 게 이게 다 틀려요. 그 레퍼런스에 다 붙여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백악기에 나와야 되는데 캄브리아기에 나오고요. 뭐 이런 거죠. 주라기에 나와야 되는데 성캄브리아기에 나오고요. 주라기에 나와야 되는데 뭐 성캄브리아기에 나오고 이게 이렇게 막 발견되는 겁니다. 이런 화석들이 이게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그럼 왜 이런 것들은 얘기들을 안 하냐 이런 것들은 다 진화론적 동일과정적 타임 스케줄에 맞지 않으면 다 제외되는 거죠 기록에서 이거 이게 다 레퍼런스입니다 이거 다 찾아보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 장소 어디서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랜드 캐년의 레드월 석회암층에 이 오징어들이 나옵니다. 오징어. 고대 오징어들. 나우틸로이드라는 그 오징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예 그 캐년, 그 장소를 나우틸로이드 캐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은, 66년 콜로라도강 한 90m 떨어진 작은 캐년에서 이 C가 길다랗게 생긴 이런 모양의 화석들이 나오는데 연체동물인 오징어 화석입니다. 한 60cm 됩니다. 60cm. 근데 이게 이제 의문점이 뭐냐? 얘가 그 미세한 석회암 속에 어떻게 큰 게 묻혀 있느냐? 근데 이거는 여태까지 그 석회암이 천이 만들어진다는 그 이론에 따르면 절대로 화석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한 방향으로 다 정렬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오징어들이 죽으면서 12개의 화석을 조사를 했는데 11개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얘네들이 뭐 이게 죽을 때 어떻게 무슨 뭐 고향을 알고 준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그 그랜드 캐니언 그 가장 밑에 5억 한 5천만 년 7천만 년 된 캄브리아기 지층입니다. 여기. 근데 여기에 오징어가 있습니다. 오징어. 근데 이 오징어가 현재 사는 오징어하고 똑같습니다. 뭐 이 눈하고 무슨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 5억 년 동안 얘는 진화를 전혀 안 했습니다. 똑같은 것도 문제이고 고도의 눈 뭐 이런 거 다 갖고 있죠. 갖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나래비를 서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얘네들은 왜 한쪽 방향으로 정렬해서 죽었느냐 나중에 이제 이걸 보니까 이쪽에서 태평양 쪽에서 물이 밀려오면 오징어는 뾰족하니까 그 이제 그 우리 풍향계 아시죠 풍향계 바람이 불면 그 풍향계가 이렇게 이제 그 바람을 방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저항 가장 적게 받는 쪽으로 이게 나래비가 서 있던 거예요 어느 쪽으로 이게 격변적인 물이 흘러오는 쪽으로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정렬이 됐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층이 하나 있는데 이 지층이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져 있어. 이게 수백 수천만 년 걸쳐서 단단하게 굳어진 지층들은 일정하게 구부러지고 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말랑말랑한 무슨 뭐 이런 때리도 아니고 그죠? 단단한 이런 암석들인데 근데 이 그랜드 캐니언 동쪽 끝에 가보면 카이박 단사가 있는데
여기는 수천만 년 쌓였다는 퇴적지들이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완전히 이게 뭉그러져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 암석들이 휘어질 수 있을까? 기존 그 이론은 뭐라고 그러냐면 엄청난 암이 양옆에서 밀려와서 열을 받아서 녹았다. 압력이 워낙 미니까 흐물흐물해서.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거는 이게 압력을 가해서 녹았다기보다는 지층이 단기간에 생성됐기 때문에 아직 굳지 않은 상태, 아직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융기 침강이 일어나니까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의 전체 지층이 한 1000m 되는 지층이 이렇게 휘어버렸어요. 휘어버렸습니다. 끝에는 이게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 몇만 년, 몇십만 년 걸쳐 쌓였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거는 아직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5억 5천만 년 얘기를 하고 7천만 년 전에 융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부서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이제 갈라지니까 이게 이제 마른 걸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한 번에 이게 이렇게 마르는 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됐던 건데 최근에 이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위로도 나 있어요. 위로도. 그럼 이건 또 뭐냐는 거죠. 이게 마를 때 벌써 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최근에 이 수축 균열이 지상으로 드러나가지고 마른 게 아니라 이제 이 층들이 굳어지면서 수축을 하는 겁니다. 굳어지면서. 그래서 이게 새로 이론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수분을 잃을 때 일어나는 현상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래된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이 오래된 증거라고 많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들이 다 이제 하나씩 새로운 것들이 밝혀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7천만 년에 이제 융기를 했다고 그러죠. 7천만 년 전에 융기를 해가지고 이제 콜로라도 강이 그동안 파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7천만 년 동안 그 맨 윗지층은 침식을 안 받았냐는 거예요. 아직도 평탄합니다. 이 맨 윗지층이. 이게 우리 지금 그 지리학 교과서에 이 지형은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 지형으로 윤회하면서 계속 바뀝니다. 날카롭고 뭐 이런 지형이 다 둥글둥글한 지형으로 바뀌고 지리학 교과서에 다 실려있는 이론들인데 이 7천만 년 전에 융기했는데 평탄해요. 맨 위가. 맨 위는 석회암층입니다. 그러면 석회암층은 물에 잘 녹습니다. 단단하긴 하지만 여기 보면은 남아프리카 곤드와나 이 지표 보면은 2억 년 된 중생대 백악기 지층이 아직도 평탄하게 있어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지층이 아직도 평탄하게 있고요. 조금씩 이제 타지고 있습니다. 침식이 되고 있는데 깊은 계곡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평탄하냐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이게 왜 7천만 년 동안 여기는 뭐 이렇게 열심히 팠는데 여기는 뭘 팠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평탄한 모습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7천만 년 동안 이렇게 이게 고생대 페른기 지층입니다. 이게 맨 위에 2억 5천만 년. 7천만 년이 용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럼 7천만 년 동안 얘네들은 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이론이 나옵니다. 새로운 이론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동일 과정설의 그 그랜드 캐년의 불합리한 점들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뭐냐면은 이제 그랜드 캐년에 어떻게 생성됐느냐, 이것이 댐 붕괴설이라는 겁니다. 브리지드 댐 시오리인데 이거는 엄청난 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에. 그러니까 홍수에 전 지구를 덮는 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 후에 상당 기간 동안 이 주변에 큰 거대한 자연적인 호수가 있었는데 이 자연적인 호수가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그랜드 캐니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동일 과정 서로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아직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인디안 전설에도 이게 나타나 있어요. 거대의 큰 홍수에 그랜드 캐니 맺어졌다는 호바스파이 인디안 전설에도 나타나고요. 근데 보니까 여기 이제 그 그랜드 캐년 쪽에 그 윗부분을 보니까 이게 분지지형이에요, 분지지형.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한 1700m 정도의 자연적인 댐이 있었다면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이게 호수가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수가 어느 날 이게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이제 모르죠. 뭐 지진이 났는지 아니면 뭐 석회암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침식돼서 뚫어졌는지 그거는 이제 모르지만 이게 이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한 호수가 두 개가 있는데 호필레이크라는 호수, 그다음에 캐니언랜드레이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호수가 있었다는 민물고기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그 증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터졌다는 겁니다. 터져서 이 호필레이크 호수가 한번 쓸고 지나가고 격변적으로 그 다음에 이 진동에 의해서 뒤에 한번 터져서 더 넓혀지면서 쓸고 지나가서 오늘날의 그랜드 캐니언이 만들어졌다 라는 댐 붕괴 학설을 이제 내놓게 됩니다. 댐 붕괴 학설은 실제로 그 전에 이 미졸라라는 호수가 있었는데 이거의 그 붕괴 시의 모습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몬타나주에 미졸라라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빙하가 녹은 이런 물들이 고여 있던 건데 500입방마일 물입니다. 이게 이제 그 격변적으로 대응 붕괴가 되면서 침식을 유발했는데 그 밑에 그랜드 쿨리 지역에는 약 300m 정도의 절벽이 형성되어 있어요. 초속 18m, 60m 깊이의 홍수가 지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른 폭포는 한 100m 높이가. 그 밑에 팔로스 캐년은 한 단단한 현무암을 90에서 150m를 깎았습니다. 이게 이제 미졸라 호수입니다. 이 몬타나주에 있는 미졸라 호수인데, 이 미졸라 호수의 그가 터져서 언젠가 이게 격변적으로 쓸고 내려가면서 이 워싱턴주에 엄청난 침식을 내리고 빠져나가. 이게 지금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랜드 쿨리 지역의 그 항공위성 촬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지역이 약 한 300m입니다. 절벽. 엄청난 물들이 이걸 쓸고 내려갔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 드라이폴이 있는데 이게 마른 폭포죠. 나이아가 폭포의 한 5배 되는 엄청난 이 흔적, 폭포가 흘러내려갔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졸라 호수가 한번 터지면서 내려갔을 때 격변적인 모습하고 그랜드 캐년의 이 모습하고 유사한 것이 아니냐. 여기도 이 단단한 현무암입니다. 단단한 현무암이 물을 그냥 뚫어지더라는 거예요. 뚫어지더라. 여기가 뭐 거의 한 100여 미터 됩니다. 90에서 한 150, 되고. 여기 이게 사람이죠. 사람. 이게 엄청난 높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뚫어지더라는 거죠. 현무암이.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이제 세인트 헬렌산에서 이렇게
급격한 그 지질학적 모습들이 이제 보여졌습니다. 세인트 헬렌산에서. 이거는 한번,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화산재가 헬렌산을, 이제, 터지면서, 터틀강을 덮었는데, 거기에 자연적 댐이 이제 만들어졌다가, 강물이 점점 굴다가 댐이 무너지면서 격변적으로, 이제 그 침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리틀 그랜드 캐니언에는 42m, 루이트 캐니언에는 30m 정도의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인트 헬렌산이죠. 1980년 5월 18일 날 터졌죠. 모든 나무들이 이게 증기 폭발로 한 600만 그루의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나무들이 이제 이게 쓰러진 것들이 따라 내려가고 있죠. 이 세인트 헬렌산 밑에 스프릿 호수에는 이렇게 엄청난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거대한 댐목 섬을 이루면서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플로팅 매트를 이제 이렇게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섬을 이루는 것들이 발견돼서 이게 어떤 그 대홍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노아의 대홍수에 그냥 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물 위에는 거대한 이런 떠다니는 나무들에 의한 섬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노아의 방주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곤충들도 탔느냐라는 그런 의문들을 하고 에이 그 어떻게 그 많은 곤충들이 다 탔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플로팅 매트에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알이나 애벌레 상태로 만약에 이게 이렇게 큰 것들이 진짜 떠다녔다면은 밑에는 이것들이 가라앉아가지고 석탄을 이렇게 이제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재밌는 거는 수직으로 이제 서 있는 나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 속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밑둥이 이제 그 잘라져 나간 것도 있고요. 엄청난 나무들이 쌓여 있고 이렇게 밑에서는 계속 이제 퇴적층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선체로 묻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체로 묻혀버리고 옆으로도 되고 이렇게 떠다니고 세로도 있고 이런 상태로 스프릿 호수에서 나무들이 묻히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초음파를 가지고 스프릿 호수를 다 뒤져봤더니 이제 잠수부가 들어가가지고 이 19,000여 그루의 그 나무들이 수직으로 이렇게 이제 스프릿 그 호수 바닥에 이렇게 선체로 묻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해결됐습니다. 전에는 이 선체로 된 규화목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백만 년 자랐다. 이 선체로 이게 화석이 되려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격변에 의해서 수직으로 묻혀버리기 때문에 다지층 나무라든가 다지층 화석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밑에서는 이렇게 토탄이 형성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격변적으로 이렇게 지층이 쌓이더라는 거죠. 세인트 헬렌에서 보니까 격변적으로 이게 한 3시간 정도에 쌓입니다. 3시간 정도. 이게 그 다음 하루에 정도. 그 다음에 후발적인 폭발로 또 이만큼. 또 후발적인 폭발이 있을 때 이만큼. 그래서 이게 뭐 한 며칠 만에 쌓이는 거죠. 며칠 만에. 이 엄청나게 수백만 년, 수십만 년 걸쳐서 쌓인 퇴적 지층이 며칠 만에 쌓여버리고 거기다 또 이 미세한 이 층리 현상을 내면서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산재라든가 진흙 이런 것들이 녹아나와가지고 이 층을 이루는데 전에는 이게 하나하나가 동일 과정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1년이라고 그래요. 1년. 이게 여름, 겨울, 여름, 겨울 뭐 이래가지고 엄청나다 이게. 이게 한꺼번에 쌓여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터트랑이 터지면서 엄청난 침식이 일어나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랜드 캐년의 한 40분의 1 축소판이라고 그러는데 이 리틀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침식이 이 강이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곡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누가 보면은 이게 이 수천만 년 동안 얘가 봤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걸 못 본 사람이 봤다면은 여기 루이 캐년입니다. 한 40m 되는 이런 게 생겨버렸고요. 이 엄청난 그 삶인데 절벽이 그 호수물이 그 화산재 호수물을 치니까 호수물이 가면서 여기를 쳐버려 가지고 이 침식이 엄청난 침식이
아주 뭐 단기간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 방류 쪽에 가면은 이렇게 아주 깊은 이런 하연 구불구불한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산주안 리버인데 이렇게 깊이 파지려면 이거는 엄청난 불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격변적으로 새로운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랜드 캐니언이 정말 이렇게 댐이 무너져가지고 엄청난 침식이 일어나려면 이 단단한 현무암을 어떻게 한 번에 뚫을 수 있느냐, 이거를 물이 흘러가면서 이게 이제 궁금해했었죠, 지질학자들이. 근데 그거는 이 그랜드 캐니언이 1938년에 홍수가 나면서 그랜드 캐니언 댐의 수로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빠른 물들이 빠져나가면서 이 밑에가 이렇게 뚫려버렸어요. 단단한 이 돌들이.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밝혀졌습니다. 이 엄청나게 빨리 흘러가면은 이 석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토네이도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소가 빨리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바람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는데 엄청난 이 물의 흐름이 있으면 이게 진공이 생겨가지고 음압이 생겨가지고 이 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서 여길 때리고 하면 금이 생겨서 또 이게 딸려 올라가고 하면서 현무암이 뚫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게 뚫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랜드 캐년의 하나는 이렇게 이게 우리 이제 그 모래 그 저 해수욕장이나 이런데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물이 빠지고 나면 이거를 이제 그 세핑이라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 모래에 물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 모래 속으로 물이 이렇게 이제 모래 속에도 물의 수면이 있다가 이게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면 요 부위에 가서는 모래들을 갑자기 떨궈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원형극장처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알코프사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물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갑자기 움푹 들어간 이런 모습들을 그랜드 캐년에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물이 한번 빠져나갔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 만약에 콜로라도 강이 계속 이걸 팠으면은 이 돌들이 이렇게 많이 돌들이 떨어져 있죠. 이걸 추해라고 합니다. 이게 무거운 돌들은 쓸려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쌓이는데 어떤 지역은 깨끗해요. 깨끗해. 이게 조그만 강이 천천히 끌고 내려갔으면은 이런 게 없습니다. 추해라는 탈로스라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는 매우 급격한 물이 빠져나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화론의 동해과정설에서는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한 20억 년, 그다음에 이게 한 10억 년, 그다음에 이게 한 5억 5천만 년. 여기 탑이 또 고생대입니다. 여기 성캄브리아기고요. 그리고 여기가 한 2억 5천만 년 고생대 페른기입니다. 이렇게 쌓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티븐 오스틴이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 격변적인 모습의 이제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기념비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 같은 건 물속이었다는 거. 도하의 대홍수가 일어날 당시에 그래서 뉴멕시코 지역이고 이 엄청난 그 물들이 퇴적물을 가진 것들이 와서 이쪽을 덮었다는 겁니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를. 그래서 보니까 이 물들이 들어왔다가 돌아나가는데
이 좀 굵은 것들은 여기다가 떨궈 놓고 미세한 입자들은 이 뒤로 좀 떨궈 놓고 이게 이제 물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느려지니까. 이런 모습으로 사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상당의 그 혼탁류들이 밀려와 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런 입자들을 뿌리고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는 이 대부정합 있기 이전에는 홍수 이전이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제3일에 무치 드러나죠. 우리 땅을 만드실 때 그때 그 물이 드러나면서 바닷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이제 무치 드러나는데 이때도 엄청난 윤기 신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엄청난 퇴적과 침식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창조 3일째를 이제 이걸로 보고요. 그런 것들이 후에 노아 홍수 이전까지를 여기로 보는 겁니다. 여기로 보고 이 대부정합서부터는 이제 노아 홍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초기 홍수로 보고 그다음에 약간 늦은 홍수로 홍수 후반기 쪽으로 보고 이거는 홍수 지난 후에 생긴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 그 창조과학회에서는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하고 연대 측정을 해봤습니다. 연대 측정 도대체 진짜 몇 억년이 맞는가? 그래서 이 선캄브리아기에 있는 이 카데나스 용암하고 이 퇴적암은 연대 측정을 못합니다. 퇴적암은 왜냐하면 물에 한번 녹아 물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자원소들이나 일단 녹아나갈 수 있습니다. 무거워서 그래서 용암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둘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하나는 선캄브리아기에 있는 거고 하나는 맨 위 지층을 뚫고 이렇게 계곡을 타고 흘러간 용암. 이건 뭐 최근 용암이겠죠. 누가 봐도. 이 두 개를 가지고 그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이거는 오히려 그 루비디움 스트론티움으로 했더니 13억 년, 13억 4천만 년. 여기가 오히려 젊어요. 여기 보면은 10억 7천만 년. 거꾸로 됐어요. 이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이라는 게 이제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참 너무나 불합리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예인데 여기 보면은 이 공룡 가지고 했는데 19,000년 1억 1천만 년짜리 그 석회암 속에 묻혀 있는 나무를 가지고 했는데 890년 1억 1천만 년짜리 그 석회암 속에 묻혀 있는 어떤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했더니 12,900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헬렌 화산이 폭발한 다음에 1997년에 다섯 개의 샘플을 가지고 이 헬렌산을 측정해봤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으로. 그러니까 1986년에 이제 생겼던 용암을 가지고 한 11년 후에 이제 11년 후에 해봤더니 많은 거는 한 300만 년, 뭐 좀 안 돼 300만 년 거의 비슷하게 한 50만 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 초기 용암에 너무나 많은 아르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포타슘 아르곤 시에 가지고 했는데 초기 상태부터 아르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방사선 동위원소가 맨 처음에는 그 자원소가 없어야 된다는 그 가정에 모순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있어버리면 이 시계가 다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드 모라페가 그 화석을 한 것처럼 요번에 도대체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논문에 어떤 게 나와 있고 학자들이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하는데 한번 이게 몇 년도를 가리키는지 한번 다 이 문헌을 모았어요, 이 사람이요. 이게 약 한 350여의 방사선 그 동위원소 연대 측정한 문헌들, 페이퍼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비교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레퍼런스까지 다 달아가지고 누가 했고 어디서 했고 뭘로 했고
그랬더니 엄청나게 틀리는 거예요, 다. 이 뭐 틀린 게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다 틀린 것들만, 이게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기대하는 연도하고, 실제 연도하고의 차이들입니다. 이게 차이들입니다. 이 시계들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이 다 조작을 했어요. 여기다가도 다, 이게. 이게 기대하는 연도하고, 틀리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9시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요거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1년 정도에, 이 지칭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완전히 지질적 시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연대처럼 상당히 이 지구가 짧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랜드 캐년 격변설의 기념탑이라는 이거를 스티븐 오스틴이 쓴 책입니다. 아주 이 전에는 이게 오랜 시간의 기념비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거는 정말 격변이 있었다는.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대격변적인 사건에 의해서 협곡이 만들어지고 홍수에 의해서 퇴적층이 쌓이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하이드로 플레이트 시오리를 좀 가져왔는데 그거는 못 볼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지질학적 논문들이 격변설에는 전에는 이제 격변설을 얘기하면 지질학 쪽에서는 뭐 말도 못 붙입니다. 이거는 뭐 그리고 그 뭐 성경 자꾸 종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지질학에서 얘기를 못했는데 최근에는 급격하게 이제 이런 격변적인 논문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그랜드 캐년은 단기간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이제 단기간에 만들어졌으면 동일 과정적 지질 시대는 완전히 허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구의 연대는 다른 여러 증거들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뭐 자기장 시계, 혜성의 관계, 뭐 바닷물의 이온들의 농도, 무슨 뭐 수많은 연대들, 역사학적인, 인구학적인 증거들, 많은 연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젊은데, 오로지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하나만 가지고 진화론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른 연대들처럼 작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방법은 허블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격변설에 의해서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지고, 이 동일 과정 지질시가 허구라면은 진화론도 완전 허구죠. 진화할 때 걸릴 시간이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대홍수 이거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설화인 줄 알고 이게 뭐 그냥 한가지 이야기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었는데 아니라는데 이건 정말 심판주 하나님이 계셨고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는 입을 대고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대한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런 많은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거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도대체 이거 이런 많은 증거들 3천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지질학 쪽에서만 이게 나온 증거인데 생물학 쪽이나 뭐 다른 쪽에서 나오면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게 진화론을 고집하고 관심을 갖지 않을까. 베드로 후서에 이제 그 답이 나와 있죠.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자기가 정말 일부러 잊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다음에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보고 의견들을 피력하지 않느냐. 이거는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상태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 캐년을 보면서 노아의 대홍수가 역사적 사실이었음과 하나님이 심판주였음을 저희들이 깨우고 깨우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도 많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런 많은 문화들이 너무도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 가운데서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교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하나님 가까이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 남은 삶들이 주님을 위해서 좋음에도 값어치 있는 일로 쓰여지는 귀한 남은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